You meant those other days when you would say we made it out alive. I meant those other days, the kind of days, the kind you wanna fly. It's how I know I found the one. 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스프라우트 마켓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우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미국에는 우유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유가 몸에 이롭다 해롭다를 떠나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우유 중 마시고자 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함께 얘기 나누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저 선호하는 브랜드 위주로 마셨었는데 미국에 와보니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난감했었죠. 그로서리 가시면 우유가 이렇게 한 벽면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갈게요. 한국어로 우유는 소의 젖이라는 뜻이지만 우유를 뜻하는 밀크는 소의 젖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영어 사전상 밀크의 정의는 암컷 포유류에서 분비되는 영양가가 높은 하얀 액체 또는 식물이나 나무로부터 얻어진 하얀 액체예요. 이렇게 카우 밀크인 동물성 밀크와 코코넛, 아몬드, 라이스 등의 식물성 밀크로 나뉘어지는데요. 동물성 밀크인 카우 밀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유의 종류는 우유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는데요. 그 분류 기준도 참 다양해요. 이 가운데 우유를 선택 시 꼭 알아야 할 필요사항 위주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료의 종류예요. 일반 사료인지 유기농 사료인지 또 목초인지에 따라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지방 함량에 따라서 홀밀크인지 로펫인지 나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능성에 따라 유당을 제거한 우유도 있고 비타민을 강화한 우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조 공정에 따라 우유를 구분할 수 있어요. 소가 먹는 먹이에 따라서 좀 더 살펴보면 컨벤셔널 우유가 있고요. 올게닉 그리고 100% 그레스페드가 있어요. 유기농 인증은 유기농 사료와 풀을 먹인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100% 그레스페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요, 옥수수, 콩 등을 먹인 소는 여러 칸으로 된 위가 옥수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 병원성 세균인 대장균에 더 취약해져요. 반면 풀을 먹인 소는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풀 먹인 소의 우유는 더 많은 베타카로틴과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그리고 더 높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이 더 풍부하고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지방 함량에 따른 분류예요. 우유를 드실 때 느끼는 고소함은 바로 지방 때문인데요. 이 지방에 우유의 한 성분인 공액 리놀레산이 들어있어요. 이는 면역 재개, 혈당 조절, 뼈의 밀도, 체지방 조절 등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유 한 컵을 마시게 되면 약 40mg의 공액 리놀레산을 섭취하게 돼요. 무지방, 저지방 우유에는 CLA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고 해요. 우유를 드신다면 가급적 CLA가 풍부한 홀밀크를 드셔보세요. 우유 마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죠?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소장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 효소의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이에요. 락타제 효소의 부족은 선천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유를 멀리하는 습관으로 인해 그 효소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우유 알레르기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유당을 제거한 락토즈 프리 우유가 있어요. 우유 드시다 보면 달달한 맛 느끼시는 경우 있으시죠? 모든 우유에는 슈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보통 12g 정도 들어있는데요. 락토즈 프리 우유는 같은 양의 슈가가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맛이 더 나요. 이유는 유당 분해 효소를 첨가하여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분해되는데요. 분해산물인 포도당 때문에 일반 우유보다 단맛을 강하게 느끼는 거라고 해요. 단맛을 원치 않으시면 언스위튼드 식물성 우유를 고려해보세요. 우유 성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우유가 만들어지는지가 참 중요하죠? 음식 고를 때 보통 음식들은 USDA 올게닉 마크가 있으면 되지만 우유는 확인할 게 더 있어요. 그중 하나가 살균법이에요. 살균은 우유 안에 있을 나쁜 박테리아를 없애기 위해 우유에 열을 가하고 재빨리 식히는 과정으로 우유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이고요. 미 정부 기관에서는 살균 과정이 영양소를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살균 방법은 저온 살균, 고온 살균, 초고온 살균 중 효과적인 방법은 저온 살균이지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고온 살균과 초고온 살균이에요.
대부분의 유기농 우유는 Ultra Pasteurized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유는 미국 전체에서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 지역이 적으므로 먼 지역까지 운송시에 드는 시간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저온 살균보다는 초고온 살균을 함으로써 업체에서는 시간이 지나 폐기하는 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유를 선택할 때 봐야 할 사항은 균질화 여부예요. 판매되는 우유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균질화된 우유와 균질화되지 않은 우유예요. 균질화란 우유 속 지방구가 뭉쳐 크림이 되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을 잘게 쪼개는 건데요. 균질화를 통해 우유가 안전하다 아니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유의 보존과 맛의 차이는 있다고 해요. 균질화의 장점은 우유의 색깔이 밝고 산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요. 우유를 마셨을 때 바디가 좋고 질감이 부드럽다는 점이에요. 반면 균질화하지 않은 우유는 이렇게 표면에 지방층이 나타나게 돼요. 우유의 지방은 작은 분자가 아닌 큰 덩어리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는 물보다 가벼워서 위에 뜨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유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요. USDA가 인증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 마크죠. 여기에 블랙라벨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유기농 원재료 함량에 따른 표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둘의 차이는 없고요.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패키지에 따라 골라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USDA가 정한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식품에 GMO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품은 모두 non-GMO예요. 반면 non-GMO 식품 가운데엔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100% grass-fed, 살균 방법과 마지막으로 균질화 여부예요. 판매되고 있는 우유들 중 제가 그동안 먹어보고 맛있다고 느낀 제품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메이플릴 홀밀크예요. USDA 올게닉의 100% 그래스페드고요. 초고온 살균에 균질화된 제품이에요. 이 우유 정말 맛있어요. 풀을 먹여 키운 우유의 맛과 고소한 지방의 맛이 풍부하게 뒤끝까지 이어지는데요. 마치 아이스크림 목 넘길 때 느껴지는 지방의 맛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유의 비릿한 맛이 난다고 하던데요. 제 입맛에는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요걸로 라떼 만들면 커피 맛이 더 풍부하고 진해요. 두 번째는 올게닉 밸리 그레이스 밀크예요. 이것도 100%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인데요. 묵직하지 않고 가벼운데 고소함이 느껴져요. 미국에 처음 와서 이 우유 많이 마셨는데요. 오픈된 가족 목장에서 신선한 풀과 건초, 유기농 곡물을 먹인 소의 우유로 100% 그레스페드는 아니지만 맛이 고소하면서 뒤끝이 깔끔해요. 이건 뚜껑이 없어서 일단 오픈하면 빨리 마셔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요즘 마시고 있는 스트라우스 우유예요. 균질화를 거치지 않아서 크림탑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우유는 초고온 살균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온 살균한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패스처라이즈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건 고온 살균한 거예요. 지방이 있다고 해서 텁텁하거나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깔끔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유는요. 알렉산더 농장에서 나온 A2 우유예요. 우리가 섭취하는 우유에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소수의 사람들이 유당으로 인한 소화장애가 아닌 A1 단백질 소화에 불편을 겪는 증상이 학계에 보고된 바 있어요. 반면 A2 단백질은 인간의 모유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유사하다고 해요. 락토스 프리 우유를 마셔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A1 단백질 분해에 결함이 있는 경우일 수 있으니 A1 단백질을 제거한 A2 우유를 드셔보세요. 이 우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저온 살균이고요. 좀 전에 본 스트라우스 우유와 마찬가지로 균질화를 거치지 않은 우유라서 크림탑이 있다고 하는데요. 먹어보니 크림탑은 없었어요. 맛은 스트라우스보다 좀 더 고소해요. 이 브랜드도 100% 그레스페드 제품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그로서리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유기농 우유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올게닉 데어리 스콜카드예요. 소그림 개수가 우유 등급을 말해주는데요. 소그림 5개가 올게닉 우유의 최고 등급이에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알렉산더 밀크가 5점이고요. 메이플 힐은 4점이네요. 올게닉 밸리 그레이스 밀크도 4점이고요. 클로버 소노바도 여기에 속하네요. 아래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 소그림 하나가 있어요.
올게닉 우유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준 건 컨벤셔널 우유보다는 조금은 좋겠지만 농장보다는 공장에 가까운 시설에서 키운 소의 우유일 경우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속한 우유가 코스코, 트레이루조, 스프라우츠, 그리고 365 등 주로 그로서리 체인의 PB 제품 우유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유 구매하실 때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유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날짜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유 팩을 보면 베스트 바이, 셀 바이, 유스 바이 등으로 날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아기들이 먹는 우유, 이유식을 제외하고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규정은 없어요. 전적으로 생산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유 제품에 표시된 날짜는요, 모두 최상의 품질로서 섭취할 수 있는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기된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살균된 우유는 미개봉 시 냉장고에서 5에서 7일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반면 개봉이 된 우유는 표기된 날짜가 지나면 최소 2에서 3일 안에 드셔야 하고요. 로우밀크는 섭취 가능한 기간이 이보다는 훨씬 짧겠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